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연어양식 산업화가 성공하려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백신을 개발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4개 관련 기관이 어류 질병관리 분야 연구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손가락만한 작은 크기부터 무게 10kg이 넘는 상어까지 수조마다 연어들이 힘차게 헤엄쳐 다닙니다. 최근엔 캐나다에서 대서양 연어알을 추가로 들여와 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연어뿐 아니라 도루묵, 대구 같은 다양한 한해성 어종들을 연구하다 보니 비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동해안 일대에서 연어 산업을 키우기로 하고 이미 지난해부터 연어 스마트 양식 실증 시험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 말 완공되면 고성의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와 춘천의 내수면 연구센터에 흩어져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강릉으로 집중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험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어 시험센터인 테스트베드가 완공이 되면 테스트베드에서 모든 그 연어 관련 그 시험이라든가 또 양식 추진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어 양식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질병으로 인한 폐사를 막는 게 최우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식 대상 생물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 게 아마 연어 중에 하나인데 연어과 어류들이 의외로 질병에 가장 취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질병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개발해야 되고. 하지만 대서양 연어는 우리나라에서 키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백신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강릉원주대 수산질병관리원, 백신 개발업체인 CTC100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서양 연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육한 적이 없었던 품종이기 때문에 연어 양식에 있어서 다양한 질병들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들은 앞으로 양식 기술력 강화와 체계적 질병관리 시스템을 갖춰 동해안 연어 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업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